한다든가 하십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을게요. 전래동화. 뭐가 재밌는지 찾을까요? 저는요, 뭐가 재밌으면, 토끼비 멍멍이 재밌더라고요. 안 그러면, 호랍이가 나그네? 이거. 흥부가 놀고, 읽어볼게요. 흥부가 놀고, 내 동생 흥부는 간들 보여라. 잘 안 보이죠? 들려봐요. 읽어볼게요. 내 동생 흥부는 잘 돌고 걸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정 흥년 놀부에게 남긴 말이에요. 하지만 침실 맞는 눈물을 어머니께 요한에 따르지 않고 가족을 모두 내쫓았었어요. 흥부는 가족 너무 가난했어요. 하도 먹을 것도 없어서 형이 밥을 얻으러 갔지만 형수에게 것도 빵만 먹고 와서 우리 집이 힘들었어요. 얼른 나가요. 형부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빵 받는 밥을 하나라도 떼어 먹었어요. 우르르 나서 흥몽의 집 식구들 배워볼까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찍찍찍 집에 오는 소리가 흥부가 나가보니 커다란 뱀이 어웅하고 집을 쳐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흥부는 제일 빨리 뱀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제비는 동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흥부는 제비 다리를 성격껏 치료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제비는 그의 겨울 무시하게 따뜻한 남쪽으로 갔지요. 이듬해 봄 흥부네 집는 제비가 또 찾아왔어요. 제비는 흥부 머리에 빙빙 돌더니 박쥐를 하나 뜯들었어요. 고맙구나. 잘 키우마. 제비의 준 씨앗을 잘 키웠어요. 곧 커다란 박이 열렸어요. 그 박는 참 크구만. 박이 따서 우리 맛있게 먹자. 흥부는 노래를 부르며 스쿠리가 신나게 바듯하게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바지 타세. 슬금슬금 바지 차. 슬금슬금 맛있게 먹자. 뚝뚝지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밖에서 은가금이 쏟아진 거예요. 우와, 우리는 이제 부자자 흥분의 짓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는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부자가 된 거냐? 훔친 거냐? 아니에요, 형님. 흥부의 논리의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롱부는 부리다게 집으로 가서 제비를 찾아 다리를 문질렀어. 지금 누가 제비 다리를 고쳐줄게. 롱부는 숨겨둘게. 제비를 치료해주자. 내가 좋은 박쥐를 가져주렴. 이듬해 놀부의 집에 제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박쥐 한 개를 주고 갔어요. 방금 금만 잡았어요. 우와, 내 박이 더 크네. 놀부는 신이 가서 박이 탔어요. 슬금슬금 박이 나게 슬금슬금 박이 잘라 슬금슬금 맛있게 먹자 하더니 퐁! 박 속에는 금과 보화 대신 도깨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네가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한 놀부를 본다. 도깨비는 놀부에게 마구 때리더니 놀부는 기가 집에 재산을 모두 가져가 죽었어요. 놀부 볼게요. 이제 콘지박씨를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저는요. 하죠? 이제 이거 해줄거예요. 호랑이가 곶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었어요. 산속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갔어요. 호랑이가 한 집으로 이럴 때 으앙으앙 그만 울지 찍찍 승지가 보러 간다. 으앙 자꾸만 이 자꾸만 곰이 잡아간다. 으앙 자꾸만 엉엉 호랑이가 잡아간다. 으앙 엄마 좁처럼 가지 않나 아기는 달래고 있었어요. 곰놈 참 내가 무섭지도 않단 말이야. 호랑이는 아기 괜찮으세요. 엄마는 말소가 떠들었어. 이게 뭐야? 곶감이네. 신기하기도 아기는 그제야 마음을 굳혔어요. 어라 곶감이 또 굳히네. 곶감은 나보다 무서운 놈인가? 호랑이는 슬그머니 겁이 났어요. 그때 마침 소두둑이 외양간 잠길에 살금살금 올라왔다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위털썩 뛰어내렸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꽁쭉꽁쭉 뛰어 올랐어. 곶감이다!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 뒤는 곶감을 떼어놓고 이자리 모두 흔들었어요. 제발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 호랑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곶감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호랑이가 하기 깐축 통해 헝충거리는 통해서 두둥는 나뭇가지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호랑이는 이때가 싶어 뒤로 안 돌아보고 손속으로 도망갔어요.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자마자 징그리 같은 독감 녀석 동화 속 이야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들 제일 놀란답니다. 남이 불란 그의 엄마도 꿈에 몰랐죠. 아기는 호랑이를 쫓다간 걸 말이에요. 저희는 전래도전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